이렇게 찰싸로 여기까지 해놓으셨으면 이제 헤드 부분 뜯겠어요. 매직링을 잡아서 6코 떠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겨주시고요. 이 6코 가지고 12코 만들어주세요. 그럼 매코 2코씩 넣어서 만들어주면 12코가 되겠죠. 이렇게 12코 뜨셨으면 마킹을 해주시고, 한코 뜨고 늘리기 6번, 한코 뜨고 늘림, 한코 뜨고 늘림, 이렇게 한코 뜨고 늘리기 6번, 여기까지 지금 마킹한 부분까지 떠주시면 18코가 됩니다. 4라운드는 2코 뜨고 늘리기, 하나, 2코 뜨고 늘림. 이걸 여기 끝, 시작점까지 6번 떠주시면 24코가 돼요. 7라운드는 5코 뜨고 늘리기. 네, 5코 뜨고 다음 코에 2코 넣어서 늘리기를 6번. 여기 시작점까지 떠주세요. 5코 뜨고 늘리기 6번 해서 42코가 됐어요. 42코 한번 세어볼게요.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네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네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둘. 이 42코를 가지고 9라운드, 8라운드부터 16라운드까지 9라운드를 42코씩 떠주세요. 느리고 줄임 없이 뱅뱅 9라운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같이 헤드 부분, 9라운드 42코씩 9라운드 떴어요. 눈을 달아줄 건데요. 이 펠트지 두 개가 필요하겠죠. 흰색. 그냥 알맞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 단추보다는 커야죠. 이렇게 2매 또 속에 이 단추보다 크게 단추보다 크죠? 이렇게 두 매씩 오려주세요. 헤드 부분은 16라운드까지 42코씩 9라운드 다 떠놓으셨죠? 그리고 눈은 이렇게 펠트지 오려서 요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랑, 하양 꼽아놔주세요. 이렇게 펠트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요게 들어갈 수 있게
잘 안, 그래도 잘안 들어가면 옆에를 이렇게 오려주세요. 이렇게 가위로 똑똑똑똑 하면 쏙잘 들어가요. 그러면 이 눈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여기다. 열한. 열하나와 12개의 사이.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요게 펠트지가 있으니까 다안 들어가요. 그럴 때 뒤집어서.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죠? 세코 정도. 이와 같이 눈 달아주셨으면 이제 마저 떠줄게요. 여기 지금 42코시 9라운드 떴죠? 17라운드 5코 뜨고 줄이기. 여기 이렇게 이쪽까지 떠야 되겠네. 쭉 17라운드는 5코 뜨고 줄임 6번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줄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2번 줄였습니다. 6번 줄여야 되니까 4번 더 줄여야겠죠? 여기 지금 시작점까지 봐주세요. 5코 뜨고 줄이기 6번 해서 36코 됐습니다. 다음에 4코 뜨고 줄이기. 하나, 둘, 셋, 4코 뜨고 줄이기. 여기 시작점까지 6번, 지금 한번 했으니까 5번 더 해주세요. 19라운드는 3코 뜨고 줄이기. 하나, 둘, 세코 뜨고 다음 코두코 잡아서 줄여줍니다. 마찬가지 6번, 지금 한번 했으니까 5번 여기까지 떠주세요. 20라운드는 두코 뜨고 줄이기 6번입니다. 하나, 둘, 두코 뜨고 줄이기. 요거 또한 6번, 여기 시작점까지 여기까지 떠주세요. 2코 뜨고 줄이기. 다음 21라운드는 1코 뜨고 줄이기 6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12코가 돼요. 1코 뜨고 줄임. 1코 뜨고, 이게 헤드 부분에서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코 뜨고, 줄임.
이렇게 해서 여기는 꿰매주세요. 맨 위에 하고 맨 밑에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면서 감침질 하듯이 꼭꼭 잡아당기면서 꿰매주세요. 꿰매셨죠? 이제는 코하고 귀를 만들어 줄게요. 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직링을 잡아서 이건 네 코 하나 둘 셋, 넷, 당겨주시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인크루즈, 늘리기 네 번 해주세요. 여덟 코가 되겠죠?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코 잡아서 쭉 늘려주시고, 네 코. 두 코씩 두 코씩 넣어서 여덟 코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3라운드는 이 8코를 10코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3코 뜨고 하나 둘 3코 뜨고 늘림 하나 둘 세 코 뜨고 늘림. 이렇게 해서 10코가 됐어요. 8코에서 2코 늘렸으니까 4라운드는 이 10코를 한 라운드 떠주세요. 10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5라운드는 두 코를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코에서 10코 될 때 3코마다 한 번씩 두 번 늘렸죠? 이번에는 3코마다 하나, 둘, 3코 뜨고 줄이기 한 번, 또 하나, 둘, 셋 하고 줄이기 두 번, 이렇게 해서 8코가 됐어요. 그럼 맞춰 주시고요. 코에도 약간의 솜을 넣어줄 겁니다. 이따가 꿰매다가 조금 남겨놓고 솜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따 이렇게 붙여줘야죠. 이렇게 눈과 눈 사이에
약간 내려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귀는 마찬가지 매직링 잡아서 여섯 코로 시작합니다. 매듭 하나 해주시고 여섯 코로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코를 가지고 매코 늘려서 12코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2라운드죠. 다음 3라운드는 한코 뜨고 늘리기 6번 해서 18코 만들어줍니다. 한코 뜨고 늘림, 한코 뜨고 늘림, 6번 해주세요. 한코 뜨고 늘림, 한코 뜨고 늘리기,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늘리기,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늘려주시고요. 마지막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18코가 됐어요. 그러면 이 18코를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3라운드를 18코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느리고 줄임 없이 이 18코를 가지고 3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라운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라운드까지 18코씩 3라운드를 돌려줬습니다. 그럼 7라운드. 7라운드는 4코 뜨고 줄이기 3번. 하나, 둘, 셋, 4코 뜨고 다음 코 잡아서 줄이고 이렇게 4코 뜨고 줄이기 2번 더 해주세요. 총 3번 하면 15코가 됩니다. 4코 뜨고 줄이기 3번에서 15코 됐으면 8라운드는 3코 뜨고 줄이기 하나, 둘, 셋, 코 뜨고 줄이고 줄였고요. 하나, 둘, 셋, 코 뜨고 줄이기 마찬가지 3번. 해주세요. 그러면 12코가 돼요. 다음에 이 귀에 있어서는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2코 뜨고 줄이기 3번만 해주세요. 하나, 2코 뜨고 줄이기. 또, 하나, 2코 뜨고 줄임. 2번. 하나, 2코 뜨고 줄임 3번 해서 이게 몇 코냐면요, 9코예요. 이렇게 줄임. 요거를 두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두 쌍, 코한 쌍을 떴어요. 이제는 그럼 팔, 이렇게 팔도 한번 떠볼게요. 이것도 두 개. 링을 잡습니다. 매직링. 여섯 코 시작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코 가지고 매코 늘려서 12코 만들어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요게 2라운드죠. 그럼 3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3라운드, 이 12코를 가지고 3라운드를 떠주세요. 12코씩, 12코씩, 12코씩 3라운드 떠주시면 됩니다. 3, 4, 5라운드 12코씩 떴습니다. 6라운드는 2코 뜨세요. 체인 1,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곳에 둘, 또 같은 곳에 셋, 같은 곳에 슬릿. 그 다음에 다음 코 부터 아홉 코 뜨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덟, 아홉. 요게 6라운드예요. 7라운드 똑같이 12코 떠주세요. 하나, 둘, 여기 코 잡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8라운드 들어갑니다. 8라운드는 한코 뜨고 줄이기 4번. 코 뜨고 줄임. 한코 뜨고
줄이기 한 코 뜨고 줄였고요. 한 코 뜨고 줄였어요. 네 번 줄인 겁니다. 그럼 이게 여덟 코죠. 그 다음 9라운드는 늘려주세요. 한 코에 두 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코 뜨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코 뜨고 처음에 늘리고 일곱 코 떴으니까 아홉 코잖아요. 이 아홉 코를 12라운드 뜨세요. 아홉 코씩 아홉 코씩 12라운드 뜨면 됩니다. 그럼 8의 8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홉 코씩 12라운드. 코와 귀를 붙여 볼게요. 코도 이렇게 팔도 이렇게 두 매를 떴죠. 12라운드 떠서 맞춘 거예요. 두 매 뜨고 코도 코를 한번 붙여 볼게요. 여기 눈과 눈 사이 이렇게 가운데쯤 이렇게 눈과 눈 사이에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요거를 요 정도 뜨고 나서 솜을 넣어주세요. 가위. 귀를 달아줄게요. 코를 달았으니까 귀 옆에서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코 자리에 눈 바로
이게 눈이죠. 그 위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꿰매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제 팔을 이렇게 팔을 아오코 가지고 12단을 떴잖아요. 그리고 맞췄으면 팔을 달아줄 건데요. 여기 끝에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엄지가 앞으로 오게끔 이렇게 달아주세요. 앞으로 오게끔 하고 이쪽도 이렇게 철사 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속에다가 솜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솜을 채워주셨으면 이제 달아줄게요. 이렇게 바로 목바르 밑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시침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입을 떠줄 거예요. 입을 달아줄게요. 입은 그냥 이 돗바늘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줄만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한 줄만 했죠. 요건 넣어주시고, 요 구멍으로. 됐으면 이제 모자만 뜨면 되겠어요. 모자.
매직링 잡아서 6코 시작합니다. 매코 늘려서 12코 만들어 주세요. 한 코에 두 코씩 넣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코 두고 늘리기 여섯 번. 한코 두고 다음 코에 늘려주기 여섯 번. 한코 두고 다음 코에 늘려주기 두 번. 한코 두고 다음 코에 늘려주기 세 번. 한코 두고 다음 코에 늘려주기 네 번. 한코 두고 다음 코에 늘려주기 다섯 번. 한코 뜨고 늘려주기 여섯 번.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이제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잖아요. 이제 4라운드는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3라운드 이 18코 가지고 그냥 떠주세요. 18코씩 18코씩 세번 돌려주시면 돼요.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3라운드를 2, 4, 6, 3라운드를 18코씩 돌려줬습니다. 7라운드. 7라운드는 5코 뜨고 늘리기 3번. 둘. 이 모자는 너무 빡빡하게 뜨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넷, 다섯 코 뜨고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숨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뜨세요. 좀 여유롭게. 다섯 코 뜨고 늘리기. 그 다음에 8라운드부터, 그래서 다섯 코 뜨고 늘리기 세번 하니까 21코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7라운드였잖아요. 그럼 8, 9, 10, 3라운드를 이 21코를 가지고 3라운드를 돌려주세요. 3라운드 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한 라운드 떴는데요. 두 라운드를 더 돌려주세요.